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어머니와 자식관계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주명략을 공부하면서 참 이 학문이 좋다, 감사하다 이런 걸 참 많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전략, 지략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은 건가 제 사주를 놓고 곰곰하게 꼼꼼하게 좀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전을 짜고 이런 식으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나가자 해서 그렇게 헤쳐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외로 재미가 있고 또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구나 하고 그것을 오히려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의 힘으로 나가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사주명리를 공부한 게 지금 오랜 세월이 됐지만 참으로 좋은 학문이다, 좋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관계, 어머니와 자식관계, 그리고 사회친구, 주변성, 그리고 어떤 판단과 결정해야 할 때 내가 지금 사주의 운세가 좀 어떤 건가, 혹은 내 운세가 향후 운세가 좀 앞으로 안 좋게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갖고 깊게 제가 연구하고 또 그쪽에서 파드란 거죠. 자, 분명히 내년 운세가 안 좋다 그러면 저는 그 운세에 대해서 내년 운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12개월을 치고 나가는 게 좋은 건가 제 나름대로 작전을 짭니다. 이 부분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바짝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머니와 자식관계, 어머니와 자식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모친관계, 어머니의 관계에서 자식은 식상입니다. 식상. 자식관계에서는 어머니는 뭐냐면 인성을 이야기했죠.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 가까운 관계죠. 상생관계지만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 명략에서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많이 해놓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주 명략에서 또한 가르쳐줍니다. 삶의 지혜로 가르쳐줍니다. 어머니와 자식 관계. 이 부분을 오늘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뭘 알아야 하냐면 사주 명략에서 습을 상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습을 상정.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습을. 습합니다. 습한 것. 습을 상정. 습을 상정. 말 그대로 습한.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처 입힌다. 이걸 이야기해줬죠.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처 입힌다. 내가 자식을 낳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만은 어머니가 자식으로 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이 어머니로 인해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 습을 상정, 이 습을 상정의 반대가 뭐가 있냐? 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초임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초임등.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초 임등 끌인자입니다. 끌인자 이건 마를 꽃자입니다. 마르다는 거. 얘는 습한 거예요. 마를 꽃자. 마른 화초를 당겨서 많이 화초를 마르게 만들어서 화초를 건조하고 마르게 만들어서 끌어당겨서 불로서 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게 등입니다. 등 등잔등이라고 합니다. 자,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처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습한 것을 마르게 해서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어떤 게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시간.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때를 기다려줘야 한다. 혹은 얘를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초, 마를 꽃자라는 것은 을목이 마른다는 것은 마음고생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고생.
마음고생이 그만큼 마른다는 것을 그만큼 미틀어지니까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주변에 자식이 스스로 잘 크고 성공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부들 있어요. 나는 손하나 까탈 안 했는데 저 자식은 자기 스스로 잘 컸다. 그건 복이죠. 복이죠. 처음부터 타고난 고초인등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분은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습을상정이라는 말이 사주 명장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생각으로 많다는 거죠. 온갖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키우고 지극정성으로 자식의 희생을 했는데도 자식은 엄마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 자식이 크게 성공하지 않는 경우, 혹은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노력에 비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사주 명략에서는 어떻게 깨우침을 주냐? 습을 상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깨우침을 주냐? 바로 고초인등. 그러니까 시간을, 결국 시간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타를 쓰라 이야기입니다. 대타. 대타를 써서 활용하라.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 을묘가 있습니다. 태어난 게 을묘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정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 들어온 게 예를 들면 갑진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갑진.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가. 을목이 있어요. 이렇게 을목이. 이게 모친입니다. 어머니죠. 어머니가 목생활을 하주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목생활 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얘가 간목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온갖 지극정성으로 목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정화는 어떠냐? 이게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목생활을 해주는데 정화는 불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힘이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힘이 약해.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을목이 있다는 강하다는 걸 이야기했죠. 어머니 세다는 걸 이야기했죠. 세니까 이 정화는 오히려 어머니가 위협적이다 이걸 이야기했죠. 위협적이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예스 예스 하지만 정화는 엄마만 보면 기가 죽고 엄마를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을묘는 모르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조건 갖다 퍼버주겠죠. 이런 경우가 습을 상정의 하나다. 습한 나무를 갖고 온갖 하지만 정화는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는다. 꺼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내가 사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런 습을 상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건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습을 상정이 잠으로 많습니다. 사주 상담하다 보면 잠으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연히 내가 지극정성에도 정화는 모른다. 혹은 정화는 을목 자체, 을목에 크게 의존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 정화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미리 피해버리는 경우도 이런 사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습을 상정이 나올 때 어떻게 하는가? 얘가 태양빛. 마르려고 하면 병화나 정화를 만나야겠죠. 얘가 들어와서 얘를 마르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목생활을 시켜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게 바로 운세에서 오는 거죠. 대운과 세운에서 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근데 사주 명략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자식을 어드바이스 하거나 자식을 오히려 상생관계로 키워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모르고 막고 품으면 서로가 상처를 받는다. 자식도 상처요. 부모도 상처죠. 어머니도 상처죠. 온갖 상처를 받겠죠. 지극정성 했는데도 안 되고 여기서 자기 마을 탈세를 하게 되니까 힘들겠죠. 또 이렇게 노력과 수고를 해주던데도 정화가 꽃을 눕히니까 이런 때는 힘들겠죠. 그럴 때 사주 명략상 이때 어떻게 쓰느냐. 대운과 세운을 활용해서 시기를 맞춰서 풀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정화에게는 분명히 이 을목에게는 해당상이었지만 얘가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사주에서는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병화정화죠. 병화정화도 있고, 만약에 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겠죠. 술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 같은 경우도 괜찮겠죠. 해자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을 오히려 주변 세력을 활용해서 육친 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나는 못하니까 당신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이게 바로 열쇠론이라는 거죠. 내 자동차, 내 집, 내가 자동차 키, 내 집 키를 잃어버렸을 때, 분실했을 때 내가 그것을 다시 열려고 하면 온갖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내 집인데도 타인이 와서 그 자동차 키를 열어주고 집 키를, 집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타를 써야 한다는 거죠. 이때는 대타를 써라. 습을상정이 바로 뭘 가르쳐주냐면 습을상정에 들어올 때는 직접 엄마가 관여하지 말고 주변 세력을 써서 풀어나가라.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다른 사람을 필요하니까 뭐냐. 분명히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 이것이 그래도 더 낫다. 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은 상처요 아픔이요 영원히 그 자식이 나 우리 어머니 절대 안 볼래. 죽어도 안 보겠다 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 방을 정하는 것이 좋은 건가. 그리고 사주에서는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사주에서는 어떤 그 가르침을 주는데 조후 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균형. 사주에서는 반드시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운세들이 좀 펼쳐지고 참 잘 풀립니다.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사주에서는 균형 찾기 일이거든요. 균형이 이루어지냐, 균형이 안 이루어졌냐, 이 관계를 보는 것인데, 어쨌든 습을상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쪽의 과한 거에 의해서, 한쪽은 신음소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습을상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례로 이야기했지만, 10명 사주를 보면, 여성들 사주를 보고 아주머니들 어머니들 사주 10명 풀면 습을상정에 해당이 되는 경우 5명 이상이 나옵니다. 참으로 많다는 거죠. 사주팔자에 자식 사주팔자에 부모의 엄마의 글자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주팔자에 엄마의 글자가 너무 강하게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사주팔자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데 상처를 받거나 충파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습을상정이냐 또 그걸 깊게 봤을 때 어떤 상태냐 놓을 때 만약에 습을상정에 해당이 된다면 시간차다. 대타를 써라.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가르쳐주니까요. 그래서 자식 문제다. 이렇게 어린 아이다 그러면 직접 관여하지 말고 타 기관이나 다른 쪽에 어떤 의지를 해서 의탁을 해서 오히려 그 자식을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에 의해서 자식을 키워나가는 것이 괜찮지 내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을목은 엄청난 자기가 통근하고 힘이 있으니까 막 자기 우격다짐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사주가 이런 태생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자식은 엄마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굉장히 치를 떤다 힘들어한다 이걸 얘기해주죠. 그래서 서로가 손실이기 때문에 명리에서는 이 습을 상정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쓰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습을 상정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자녀 문제를 다시 한번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한번 참고해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